진짜. 아, 짬밥이요? 아, 알겠습니다. 짬밥. 나이가 들었잖아요. 나이가 들었다는 뜻.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만 있어도 뭔가 이렇게 토크가 좀 편해가지고, 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좀 어쨌든 연기라고 해서 좀 기를 썼으니까 조금 여러분들 좀 그 빠질 것 같아서 좀 보양식으로 좀 시켜 놨거든요. 시간, 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드시고, 네네네. 예, 좀 가시길 바랄게요. 네네. 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좀 근황 토크 좀 이어가자면은, 예, 어제 170개 고맙습니다. 와. 우리, 저희 뭐냐. 저 뭐야, 저 하세는 그건 뭐야? 나 어제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K의 그거 방송친구. K의 그거? K의 어. 방송친구 뭐? 아 K의 그거 K의 방송친구 네. 그거 어 그거 뭐야? 케방친? 어 K의 방송친구 그럼 뭐, 이제... 앞으로 뭐 하는 거야? 그걸 모르겠어. 아 근데 이제 K랑 어떤 컨텐츠를 짜서 이제 그 K 방송 친구로 뽑힌 그 역캠 세 명이랑 K가 뭐 이제 뭐 하고 싶은 컨텐츠나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몇 개를 한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예. 알겠습니다. 성훈이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나는 이거 일시적으로 하는 콘텐츠지만 네가 그래도 연기 콘텐츠를 계속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좋을 것 같죠. 근데 저 혼자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네, 어떤 분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회사에서 아, 만들어 볼 수가 있다면은 어, 할 수가 있겠죠. 어, 나는 나는 하면 좋아. 진짜요? 어, 나는 하면 좋아. 어. 제가 회사도 다녀봐서 엔간히 기한도 쓸 줄 아니까 네, 기획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요. 네. 아까 딱 보니까 그리고 아프리카에 오늘 내가 초대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서 한 명도 강은비님도 있고 연기 잘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맞아. 네. 그리고 여기 아가씨 역할. 네. 옷걸이 역할. 네. 매니저 역할. 약간 옆에서 서브를 좀 잘할 수 있겠네요. 예. 좋습니다. 한번 짜봐야죠. 짜보면 될 거. 진짜 재밌는 그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런 그런 그 제안 그러니까 예, 많이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저는 혼자서 이걸 제가 꾸릴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어서. 예전에 그 아프리카 BJ들이 한 거 그 뭐지 웹 드라마 같은 거 하나 있지 않았나? 민성이 형 나오고 그거 뭐지? 뭐였죠 여러분들 그 뭐 드라마 뭐였죠 그거? 민찬. 지더라 말고 지더라 말고 지더라. 아니야 지더라 말고 지더라가 뭐 지더라 그 아니 지더라 말고 연애 고서 연애 고서 아니 김이부 누나 그거 말고 민성이 형 뭐 나오고 그거 뭐 있었어 그거 막 있었는데 아 이거 그거 보면 좀 볼만하던데 좀 오그라들긴 한데 연애 고서 이거 그거 필메랑 세아 싸운 거 빛 좋은 개살 보니까 안 나온다 이거 아프리카야. 근데 진짜 제일 궁금한 건 뭐 시켰어요? 아 오시면 압니다. 아. 좀 당 떨어지시죠? 네. 아 전 30대가 되고 나서 느껴요. 나 한 끼라도 놓치면은 너무 힘들어. 아 막 손 떨려. 막. 제가 지쳐요. 한 끼라도 놓치면. 달달한 거나 보다. 밥이 오는 거지 밥. 아 지금이라도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추가로 또 시켜드릴게요. 빵이랑 오 왔어. 지금 조실장이 왔어요. 조실장. 네? 혹시 추가로 더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 없어. 아 근데 밥을 시켰어? 후식을 시켰어? 디저트예요, 밥이에요. 디저트요? 밥류. 식사류. 아 식사류. 오케이 오케이. 우리 뭐든. 달달한 거 뭐 추가 원하시면. 뭐든 그냥 뭐든. 아 근데 요즘에 진짜 코로나 때문에 성은이도 그렇고 완전히 멈춰 있지. 근데 진짜 오디션도 다 밀려 있고. 그치 작품 이제 안 들어가지. 원래 오디션이 3월달에 끝나고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찢어야 되는데 밀려가지고 4월달 지금 이제 또 전쟁일 거야 지금부터. 오디션이 엄청 밀렸어. 아 민성님 방송국 업로드에 영상이 있다고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재밌다. 민성님 방송국에 뭐라고 쳐야 돼? 거기서 빛 좋은 개사고라고 치면 돼? 아 있네. 그래 이거 단편 영화네? 단편이야 단편인데 아 나 이거 안다. 아 요즘에 다 어떻게 지내 진짜. 나는 코로나 때문에 나 어제 압구정 나갔는데 9시 되니까 다 문 닫던데. 문 여는 데가 없고 맞아, 커피숍도 맞아. 다 닫아. 그 점점 심해지고 있어. 이게 한두 달은 자영업자들이 견디는데 지금 뭐 다 닫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지내 너 다? 난 조금 아침형 됐어. 아침형인 거 아니야? 조금 아침형 돼가지고 이렇게 뭐 있을 때는 이제 좀 참고 뭐 하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8시면은 집에서 떠나. 아침 8시. 아침 8시에? 어디가? 홍대. 홍대? 레슨 받으러. 레슨 받으러?
어, 레슨은 다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삽니다. 요즘에 좀 그러니까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더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동습하잖아, 맞아. 어. 나 동습 3일째야. 동물 예습에? 어. 그거 재밌어? 샀거든 3일 전에. 아. 재밌어, 진짜 재밌어. 마치 그런 느낌일 거예요. 뭐 스타크래프트 왜 리마스터 나오고 막 난리 났었잖아. 나한테 동습 13년 전에 하고 이번에 다시 하는 거란 말이야. 아, 그래서 뭔가 그런 마음이었어. 동물의 숲을 내가 다시? 이런 거. 근데 다 왜 방송 안 켜고 안 해? 나 혼자 이렇게 조심히 하고 있어. 아, 닌텐도로? 몰래 몰래 하고 있어. 방송 켜고 가지. 아, 동물에서. 아,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냥 밖에 안 나가고도 사람 안 만나고도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딱히 뭐 없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다 밖에 잘 안 나오지 않아? 요즘에 제일 그 고민인 게 뭐냐면 뭐 방송할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만났어. 그럼 할 게 없어. 우선 영화 없잖아. 영화 없으니까 없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되잖아. 그치, 넷플릭스 봐. 그래, 킹덤 봤어? 다 봤지. 근데 그거 나 혼자 하는 거고 뭔가 사람들 만나면 할 수 있는 게 뭐 그치, 다 혼자 하는 집에서 롤하고 그리고 BJ들도 그렇게 막 합방 이런 거 많이 안 하니까. 맞아, 야외 활동을 못 하니까 뭐 썰을 풀 것도 없지. 맞아. 그치. 그리고 막 텐션이 너무 낮아져서 나는 텐션 낮으면 방송하는 하기가 그치? 싫어지거든? 약간 전체적으로 국민적으로 좀 우울증처럼 이렇게 온 거 같아. 아니 진짜 난 코로나 터지고 사람들 밖에 안 나가니까 시청자가 안 될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청자 늘었대. 서수길 대표님이 얘기하는 게. 아, 늘긴 늘었대? 유저들은 늘긴 늘었는데 그리고 약간 지금 이제 한참 이 주말이고 이럴 때는 거기 나갈 거잖아. 거기 막 벚꽃 축제 다니고 야외 활동하고 막 이럴 때잖아. 그치? 마피아 게임. 맞아, 요즘엔 다 이렇게 마피아 게임 하더라고. 마피아 게임 진짜 못해. 시청자분들이 막 이렇게 방송 다 그렇잖아. 시청자분들이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 같은 경우는 팬분들이 약간 뭐 직장을 직장이 문제가 그래서 타격이 입으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 당분간 못 들어온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게 좀 걱정. 학교도 온라인 수업한다 그러고. 캠 사고 난리 났대. 그런데 나 그래서 그 연인들도 서로 안 만나서 데이트 안 해서 헤어졌대? 아니 숙박업이나 모텔은 장사 안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 된다 그러더라고. 왜? 그런 데가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안 돌아다니고 그냥 밀폐된 공간인가? 그게 약간 오히려 더 당연히 더 잘 된대 오히려. 왜 잘 돼? 이유가 뭐지? 집에서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야 근데 모텔이 더 위험한 거 아니냐? 그치? 완전 위험하죠. 모텔이 더 위험한데? 방역 잘 안 하면 그러니까 할 건 해야 된다고 다 그러네. 집에서 하면 되지. 집에서 못 하는 사람들. 그래. 부모님 계시고 그래서 그럼 할 건 해야 된다고? 누나는 뭐 어떻게 풀어? 난 안 풀어. 난 그냥 쌓아놔. 언젠가 장풍성 누나를 위해? 언젠가 풀 사람 할 때 그 사람한테 궁 움직여 풀려고. 난 안 풀어. 지금 만화 꽉 찬 거 같은데? 아니 아니야. 쌓여지니까 계속 쌓여져. 어디까지 쌓여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궁 중요하지. 씨발. 성원이도 남자친구 없지? 네. 너도 꽤 오래 아, 그렇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진짜 좀 오래됐구나. 오래됐네. 오래됐네. BJ 하다 보면 의외로 연애 많이 못 해가지고. 방송 시작 전에 한참 전이니까. 네, 그래? 네. 아, 존나 아깝다고 진짜. 뭐? 뭐? 갑자기? 경민이한테. 경민이 뭐 왜? 아니 그거는 그냥 경민이한테 웃기려고 꽁트한 거고. 왜 이렇게 방방방 못하세요? 경민이도 솔로잖아. 아니 영상이 웃겼다고요. 아 그래요? 아 경민이 솔로인데 그래도 내가 뭐 경민이한테 뭐 그럴 건 아니지. 짜증나게 하시네 이분. 연기 들어가는 거야? 아 근데 왜 자꾸 넌 나한테 짜증내? 예예예예. 아 씨발. 더 잘해. 지금 더 잘해. 진짜 여기 너무 짜증났어. 아 이제 풀린 거 아니 여기 힘줄을 눌렀어. 여기 목선에 힘줄을 딱 정확하게 풀어준 거야. 그냥 허준맨키로 맥을 딱 잡아버리니까 기분이 확 나쁜 거야. 손대지 마. 하프 연주하고 싶어서 그랬어. 손대지 마. 내가 원래 방송 꺼지면 이러거든요. 근데 방송 안 키면 그러니까 600개 맞지. 아악악 제이 누나 엊그저께 프레임 씌워졌더라고요.
하루 방송했는데 600개 받아가지고 방종한 사람 돼가지고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어, 그냥 우울했던 건데. 케인에 가서 드립 친 건데 그걸 또 봉준이네 가서 600개 받았다고 울었어요. 막 이래가지고. 근데 또 그게 의외로 좋던 게 왜? 600개 받아서 울었다면서 하면서 600개를 쏘더라고. 아 진짜? 아. 기본이 600개 쏘는 거잖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리액션 해드릴게요. 그래서 울었어요. 오히려 좋네. 성은이는 지금 복귀 이제 그러면 이제 연기 그거 하고 복귀로. 아직 일정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혼자 일했어요. 예, 네, 집에서 혼자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을 했어요? 인형 눈깔 붙이기.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아니겠지. 아 그래서 인형 눈깔 붙여서 그걸 이제 갖다 냈는데 갖다 냈는데 이제 분량이 터져가지고 이제 이번 주 내로 좀 분량 남기고. 아 진짜나는데 연기 아닌가 봐. 수요일까지 분량 다시 붙여서 보내주고 목요일날 이제 뭐 채널 A 거 뭐 미팅을 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서 자 문제 나갑니다. 방금 김성훈이 한 발언 눈깔 발언은 연기가 아닌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방송으로 한 장난이었을까요? 연기다. 진짜다. 때는 2020년 8월. 진짜가 많은데요? 자, 눈깔을 실제로? 사실인가요? 당신의 서프라이즈. 당신의 방금 토크는 진실이었나요? 구라죠. 아, 구라였구나. 어, 근데 진짜가 진짜 많았어. 저 하세님도 네. 한번 토크하면서 구람 해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예. 뭐. 아니 방송처럼 해보라고 이게. 지효 누나는 어. 최근에 들어가는 뭐 작품 있어? 앞으로? 없어요. 없어? 아 앞으로 웹드라마. 웹드라마 하고 있고 지금 나만 잘하면 단막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나만 잘하면 돼. 단막극 어디? JTBC. JTBC? 오. 근데 아직. 픽스가 난 게 아니라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 되면은 주조연인가요? 네. 되면은. 자 방금 아... 지효가 한 토크는 진실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선택. 저 구라다. 저 구라다. 구라가 많아요. 자 지효님 방금 토크는 진실이었나요? 아 근데 진짜야. 오 이건 진짜야. 아 진짜야? JTBC? 잘 되면 좋겠다. 얘기 중이야? 얘기를 하고 있어. 좋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 체인은 요즘에 이제 오메킴도 돌아오고 이제 봉준이도 뭐 보라 다시 하니까 앞으로 좀 많이 하겠네. 자 방금 이 응은 이 리액션은 진짜 못 알아먹었던 걸까요? 알아먹었는데 연기한 걸까요? 아니 뭔데? 요즘 뭐 없어? 얘기 중인 거? 아, 근데 뭐 내가 지금 아 그거 들었어. 뭐? 맥힘이 뭐 오부장? 오 다시 부활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맥힘의 그 발언 구라일까요? 진실일까요? 스칸 누구? 맥힘의 그 발언 구라일까요? 진실일까요? 어 그리고 채팅창 하나 글 봤어. 어, 어? 지금 눈 마셨다 누구랑? 아 이거 아니 눈 마신 거 아니고 좋은 눈인데. 어딨어? 핫세이머 자꾸 엉덩이 보여준다. 아 근데 이 새끼는 오 그런 채팅만 찾아쳐본다 그러니까? 진짜? 와 존나 무슨 내 담당 일진이야 존나 짜증나 이 새끼가. 왜 자꾸 어삐 이거 뭔데? 전 진짜 엉덩이를 보여주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 궁금한 게 방송 중에 이렇게 허벅지를 좀 까면 시청자가 좀 늘어? 어 근데 많이 늘어. 아 그래? 어. 해봤어? 어 내가 그 시청자 어. 주작일까요? 진짜 시청자일까요? 아니 80달이던데 주작기로. 아 진짜? 아 내 해봤어? 3일 전에 했어. 허벅지 노출해봤어? 허벅지 노출 그치 허벅지 노출했지. 오. 아이 지호는 허벅지 아니라 몸캠 했어요. 어 진짜 거의 몸캠이야. 몸을 다 보여줬어. 아니 진짜로? 몸을 캠에 다 보여주니까 어. 몸캠이라 가지고 눕방했거든. 눕방. 아 진짜 너도? 아, 네. 눕방했는데 와. 지효가? 가도 돼? 그때 하면 지금 하면서. 아 진짜? 어 지효가.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모바일 켜놓고 토크할 때는 몇 명 없었거든. 어. 몇 명 없었는데
피곤한 거야. 누웠어. 근데 저도 저도 얼마 며칠 전에 방송했거든요. 아, 1400명이 들어온 거예요. 저 뭐 했는지 알아요? 왜? 식탁에다가 옷 놓고 보풀 뗐어요. 네, 저 존나 깜짝 놀랐어요. 아, 지금도 시청자던데. 성은이는 시청자 늘려보기 위해 해본 거 있어? 나 이것까지 해봤다 있어? 아, 저는 막 굳이 막 늘리려고는 아니고 원래 여름에 물놀이를 원래 좋아해요. 아 맞다 성은이. 원래 술 먹고 산다고 하는 거 너무 보풀 떼세요. 야 보풀이 근데 대박이다. 야 나도 한번 보풀 떼봐야겠다. 놀러 가서 아 그건 오빠 브라질리언 왁싱이고. 이 또 왁싱했었어 방송 키고? 아 그러니까 여름맞이 왁싱하고 유튜브엔 없어요. 유튜브엔 없어? 방송국엔 있어? 방송국엔 있을 거예요. 아 그래? 조만간에 보풀 한번 떼야겠네. 보풀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김성훈의 비키니 방송 한번 볼까? 자 볼게요. 방송국에서 비키니로 치면 나올걸요? 비키니 치면 나와? 네. 오. 또 이런 거 좋지. 자 볼게요. 요거? 네. 오 성훈이. 아 있어요 여러분들. 김성훈 검색하고 가시면은 디테일하게 있으니까 보세요. 네. 다시 보기 조회수 떡상이래. 야 다시 보기 조회수 졸라 높은데? 이미 3,500. 와. 아프리카 기준 되게 높은 거야. 대박이다. 진짜. 아 이채희도 비키니 방송하면 진짜 대박일 텐데. 아. 사람들이 안 보면 진짜. 진짜 안 보지. 핫세 비키니 방송 한 적 있나? 아니 근데 너 혹시 내정지 오니? 아 지금 아 근데 내가 지금. 약간 밥이 들어가야지. 아, 방 떨어졌지. 미안해. 아까 김밥도 안 먹어가지고. 김밥 먹어, 김밥 먹어. 뚝뚝 끊기네. 김밥 먹어, 김밥 먹어. 지효는 비키니 방송 한 적 있어? 나는 그래도 좀 했어. 아, 비키니 방송 했어? 오, 지효. 좀 했는데 없을 거야. 아. 내? 없을 거야. 응. 먹어. 맛있는 김밥 뭐야? 핫도그야, 아, 핫도그 김밥. 핫도그가 안에 있어. 핫도그 김밥이야? 기가 막혀. 안에 핫도그가 있어. 귀여워요. 케첩을 이렇게 짜 먹는 거야. 아 근데 조금 먹어야 되는데. 지효 남순이 뭐야? 아 그 빠지 방송. 나 빠지 무서워. 나 물을 별로 안 좋아 무서워. 맞아. 그럼 빠지. 아 근데 나 오늘 연기 좀 놀랐던 게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좀 놀랐어. 나는 그리고 핫세를 오늘 섭외한 게 욕바지로 섭외했거든요? 연기를 앞에서 좀 잘하면 뒤에서 못해가지고 여기서 웃음 주려고 했는데 얘가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핫세야 달리 보인다 진짜로. 알았어. 여러분들 곧 밥 오니까 밥 먹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나들 중 제일 간지럼 누가 잘 타요? 간지럼? 저 간지럼충 있어. 저 이게 간지럽혀라고 하는 거. 먹고 이게. 언제쯤 도착하나요? 뭐 10분 안에 오겠지. 성훈이는 거의 합방 거의 안 하잖아. 합방 언니랑 이틀 전에 처음 했고. 진짜? 네. 합방이란 그거를? 네. 너 술 먹방했니? 네. 아, 술 먹게 되었죠. 예. 네. 술 안 먹다가. 근데 왜 너는 가서 방송하고 얘는 그 계속 술 먹었잖아. 너 나랑 통화할 때 술 먹었던 거 기억나? 혜정이랑. 아니, 그러니까 얘랑 합방을 끝내놓고 근데 얘가 갑자기 술을 먹는데 나도 그냥 한 잔 먹고 나는 대리 불러서 갔어. 미리 선약이 있어서. 그래? 3시간 방송하고 나는 이제 갔지. 언니가 우리 집에 와서. 너 주사는 없어? 아 주사 있어요. 주사 뭐야? 주사요? 술 더 먹으려고 해요. 나도. 그래? 예, 술 계속 더 먹으려고. 최군님은 특정 인물 볼 때만 입맛 따시네요 하는데 내가? 누구요? 술 누굴? 그 특정 인물도 얘기해 주세요. 누굴까? 내가 누구를 보면서 입맛을 따실까? 미치지 않고서야? 이거 김밥 먹어. 누굴 보면서 내가 입맛을 따셔? 미쳤네. 그러지 않아. 누나? 얘 아마 김밥 보고 입맛 다셨어. 그래. 여자를 보고 입맛을 다지는 애가 아니야. 아, 맛이 갔어. 나는 너 아니면 나야. 김밥 얘는 음식 보면 항상 입맛을 다셔. 나도 맛이 갔어 이제. 아니 술 그 주량이 어떻게 되는데? 완전 알쓰 돼가지고 진짜 원래는 그래도 소주 나 두 병은 먹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병 넘어가면은 고장 나더라고요. 야가다 여기 다 쎄 여기. 나 술 못해. 아 못해. 못 먹는데 잘 맞춰줘 분위기를. 그까지 해서. 지호도 술 좀 먹어 그랬지. 나 근데 그쪽 달라. 이게 좀 심해. 잘 먹는 날 못 먹는 날. 아 컨디션에 따라서. 나는 이제 병원 갔다 오고 나서 많이 줄였지. 나 이제 술 먹방에도 소주 딱 한 병만 먹어. 그래. 어, 그래 다음날 그래. 개운하고 좋더라고. 맞아. 그래. 맛있잖아 먹으려는데 맛있네. 맛있지 계속 먹어. 캣티클. 네? 캣티클님 고맙습니다. 10개. 그래서 누가 간지럼 제일 잘 탐키키키. 아, 난 동생이 난 동생이 두 명 있잖아. 근데 어릴 때 왜 동생 있는 분들은 아니다 누나나 그 오, 뭐야 형아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할 거예요. 어릴 때 많이 맞잖아. 나도 좀 동생들을 좀 동생들 위 좀 군림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내가 얘네를 괴롭히잖아. 괴롭히는데 얘네 나를 때릴 수가 없으니까 여동생이 나를 엄청 괴롭혔어. 간지럼으로. 그래서 이거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이거만 봐도 막 진짜 발자기를 키고 막 그래. 근데 저걸 받아줘? 어? 약간 얘네는 썩어가지고 별풍 10개인데 넘겼다? 체이가 착하네. 아니 체이가 아니 지호가 10개 주잖아. 한명 이거 물어보려고 챙겨줄 수도 있지. 챙겨야겠는데? 아니네? 먹고 말해. 착하네 아직. 서은이는 그런 거 없어? 아 내가 아프리카 BJ 한 2년 돼서 약간 이제 썩었구나. 가끔씩 너도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 BJ도 이제 잔악계잖아. 어. 아 근데 뭐 막 그렇게 풍이 많이 터지는 방이 아니고요. 아 애초에? 네 애초에 뭐 그런 게 없어서. 넌 몇 개 터졌는데? 네? 하루에. 하루에? 어. 하루에 뭐 그 대중은 없어요. 진짜 저는 막. 아 몇 개 터졌어 대충 얘기해봐. 뭐를 그래도 그러면서 어. 울어. 빨리. 이렇게 안 터질 때는 거의 나지. 왜 개가 안 터지세요? 4시간 방송하는데 왜 이렇게 안 터지면? 잘한다. 600개 이상은 봤잖아. 그래. 600개 안 될 때도 있어요, 진짜. 진짜로. 진짜로. 아니야. 진짜로 하면서 울어라. 핫세는 요즘에 안 울어? 맨날 울보였거든요, 핫세가. 예전에 맨날 울었었는데 요즘에 안 울래? 안 울어. 진짜? 왜? 어? 왜죠? 왜 안 울냐? 나는 울어야만 사는 여자야? 왜죠? 아, 울 일이 별로 없어서. 아 요즘에 신기한 게 뭐 지코 형도 지코 형인데 예전에 봉준이랑도 합방하고 다음날 되면은 저기 뭐야 어디 K랑도 합방하고 있고 요즘에 합방 엄청 많이 하더라고. 근데 합방 재밌지? 합방하면 좋아? 좋은 거는 일단은 나는 인지도가 별로 없어. 그래? 응. 아프리카에 핫세 모르는 사람 없지 않나? 아니야,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뭐 봉준이나 이렇게 뭐 K나 이렇게 나가서 이제 이름 알리고 그럼 또 유동들도 들어오니까 그게 좋은 거지. 그치. 보성이는 뭐 저녁하면은 한번 보기로 했어? 응. 아 그거 갔다 왔지. 뭐? 면회도 갔다 왔지. 아니 면회 오지 말래. 누가? 보성이가. 아, 원래 군인이면 여러분들 면회 다 오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여자가 보성, 면회 온다 그러면? 보성이랑은 휴가 때마다 맨날 만나서 굳이 막 면회 때 안 봐도 돼. 그 뭐예요? 무슨 심리예요? 여잔데 오지 말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면은 어. 그 위에 분들한테 더 혼난대. 그냥 거기 있으래. 그래? 아 휴가 때 보면 된다고. 아 왜 이렇게 아 그래 이모컷 당했다고. 아 근데 답장이 웬만한 민간인보다 잘 와. 맞아. 핸드폰만 잡고 있나봐. 아니 걔 그리고 아프리카를 너무 잘 알아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아 여러분들 요즘에 그게 된다며 핸드폰 가지고 있는다며 그래가지고 그 하고 엊그저께 생일이어서 보냈는데 바로 일자 없어져. 와. 어. 그쵸. 어. 고 있으면 바보니까 좀만 참아줘. 일어나. 아 나 앉아 앉아. 아 그러니까 제가 미리 주문했어야 되는데. 실장님 달달한 것도 더 시켜줘요. 예. 한 5만 원어치 10만 원어치 더 시켜줘. 아, 아니야 아니야. 바로 잠들기 때문에. 아니 코로나가 나아져야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연말까지 갈 것 같아. 연말? 예. 왜냐면 우리나라만 이 세계에 있으면 괜찮은데 세계로 돌아버리니까 내가 봤을 때 나도 이거 짧게 생각했거든요. 100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이제 해외에서 한 바퀴 더 돌아버리기 때문에 시켜봐요, 나는 이거 연말까지 간다고 봐. 맞아. 와, 그럼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확진자 6번, 7번 나왔을 때 내가 그랬는데 얘 이거 4월은 넘겠다. 그치. 근데 진짜 지금 폭발적이잖아. 맞아요. 어.
유럽은 이제 시작이고 이러니까. 맞아. 미국도 완전. 그걸 우리가 이제 좀 멀리 보고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이게 한두 달에 끝날 문제가 아니야. 맞아. 어. 일본은 그 뭐 대책 본부를 지금 차로 떠. 일본은 뭐 아무 늦었지. 일본은. 근데 올림픽 때문에 막 쉬쉬했었잖아. 그래서 내 친구 일본 친구 있는데 한국 코로나 한참 터질 때 일본으로 가겠다는 거야. 한국이 무섭다고. 그래서 내가 야 한국이 안전해. 한국 조만간 되면 한국은 더 이렇게 하니까 갔는데 지금 일본에서 터져버렸잖아. 어. 그 여자가 그래서 떠났어? 그렇게. 오. 이런 아, 있어. 아, 근데 진짜 미치겠는 거야. 근데 잡는데 한국은 너무 무서워. 체크인 막 이러면서 봤어. 그 심지어 일본 가자마자 일본에서 2주 동안 격리돼 있었어.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근데 이거 웬걸 일본이 지금 난리 터져가지고. 어떡해. 최군을 피하니 코로나가 왔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게 없습니다. 요즘에 남도도 남도 포차도 안 가지. 진짜 남도라고 알아? 알아요. 있는 거? 요즘에는 많이 없지 않아? 우리 그때도 사람 없어. 아 사람 없었어? 네. 아 근데 그때 너무 일찍 근데 와서? 애초에 남도 포차는 오는 애들이 막 이렇게 코로나 무서워하는 애들이 아니야. 애초에 그냥 내일이 없는 애들이 많이 와. 거의 소주로 그냥 소독하겠다는 마인드. 그렇지.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K 갔을 때 풀이라고요? 안 간지 진짜 오래됐는데. 나는 언제냐? 얘가 잠깐 불러가지고 나 드라마 보고 있는데 그때 말고는 안 갔다. 아, 이 노래 불러야 되나? 왜들 그리 다운됐어? 분위기가 뭐 밥이 식혔는데 안 왔나? 이거는 친구분이 STM. 이 중에 한 사람은 30 중반 되면 윗 나이도 있는데 쌍시옷 나까지 없어. 뭐라는 거야? 아, 한글부터 제대로 가르쳐줘. 제대로 써, 제대로. 닥쳐라 이 개새끼야. 야, 오늘 그런 감성이 아니다. 세이 아니야? 오늘 그런 감성이 아니야. 30대 감성이야 오늘. 뭐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몰라. 몰라. 뭔지 이해가 안 돼. 확실히 20대랑 좀 다르지? 좀 약간 느낌. 난 그런 거 없어. 똑같아? 그럼 관리 잘했네. 그런 게 있어? 아니, 나는 그러니까 나는 34인데 방송 보는 시청자분들이 채이가 개조년의 키키에. 아니요 괜찮아요. 방송 보는 시청자들이 야 너 34인데 네가 무슨 벌써 체력이 떨어져 이럴 수도 있는데 약간 내 동년배에 비해서 확실히 체력이 좀 낮긴 한 것 같아요. 방송에도 한 3시 술만 먹어서 그래. 그런가 봐. 그러니까 그래. 이제 여기 콩팥 그런 것도 있잖아. 술만 먹어서 그래. 여러분들 그 밥 오면은 오디오 채우니까 좀만 있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리 안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막 여련 뭐 이런 거를 아가들 계속 털게 하고 이런 거는 좀 약간 채연 이혼의 존예우. 아 감사합니다. 요즘 조가놈이 정신 못 차려? 아닙니다. 아직 매 있는데 배달 업체가 또. 그래, 너도 만만 오빠한테 보내 조가놈. 아니 조 실장 일 잘해요. 아니, 뭐 이렇게 매니저 육성하신다면? 좀 미리 시켜놓지 그랬어요. 보고 싶다. 네? 이사코? 아니. 왜 밥을 미리 안 시켜놓고? 아 좋습니다. 눈두멍 안 있을 겁니다. 정말 짜증나네요. 그러니까. 아니 저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하세요 편하게. 그래. 담배도 피시고 편하게. 아 필요 없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주세요. 예? 주세요. 아 저기 제털이랑. 아 진짜로 저 다 있어. 갈 때 같이 가야지. 네. 티가 안 나는 거야. 자 일어나. TF 다람이 여기 나이 합치면 162 넘네요. 여배우인 척 하지 마라 채이랑 하세요 하는데 오늘 컨셉이 약간 그렇다 보니까 그러는데 좀 지켜주세요. 언제 이런 거 해봐요. 그렇죠. 그리고 전자녀로 좀 얘기해 주시고 씨. 그래요. 최근 좀 도와주세요. 대답 안 해. 아, 나 오늘 나 오늘 풍족 받았을까 그래도? 나 좀 받았어. 아 성훈이 아프리카 검색어 1위래 지금. 진짜? 아, 진짜? 나 좀 받았어. 7,400개. 시장님 배달 왔어요. 저 맞아? 저 맞을 거 우리 집 앞에 저거? 당장 뛰쳐 올라가도록! 와 근데 진짜 나도 당 떨어지니까 좀 와 좀 떨어지긴 한다. 저 맞을 거야. 감사합니다. 근데 풍 터지긴 했나? 어 터졌다니까 방금 보여줬잖아. 7,400. 에라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헤헤 제리뿐의 화이팅. 에헤이 이거 풍 받으려고 뭐 유도할 걸려고 내가 킨 게 아닌데도. 고마워.
헤헤 아 역시 BJ는 킹이 그래 텐션 올리자 근데 이런 거 알지 진짜로 근데 아까 와이 아 그렇지 와 부모님 감사합니다 스토커다 아 부모님 진짜 품주사가 약이야 진짜 근데 우리 방 시청자 분들 있어요? 없겠지. 그니까 성은 언니. 성은 언니 그래. 아 근데 오늘은 성은이 팬들이 좀 많이 싸준 게 오늘 성은이 약간 재발견처럼. 아 내 방 팬도 싸웠어. 어 그래 아까 봤어. 그래. 내 방 뭐라고? 팬들 있으면은 내가 보라 1등이라고? 하나라도 좀 팬 가입해주면 안 돼? 성은님 제일 나 확인하고 싶어 내 방 팬들 있는지. 감사합니다 구름님. 고맙습니다. 170개 감사합니다. 영훈이 1등이다. 아, 우리 슈팡 짜파. 아, 고맙습니다. 짜파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미안하네. 더 준비 좀 할 걸. 아, 나 보라 1등이래. 언니가 제일 이쁘게. 아, 근데 진짜 미안하네. 더 좀. 아,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 고맙습니다. 이거 제가 됐어. 그럼 빨리 밥 먹이고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 하지 마. 아, 있었으면은 말을 하지. 아, 하지 마. 나 이따 품받아. 아하. 아, 우리 저기.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딤챙이도. 아이고. 아, 하지 마. 야, 우리 모진이 오빠 깜짝하고 모진이 오빠. 또 아, 하지 마. 야, 500. 누가 너? 너무하네. 야, 노림 이거 매겼네. 왜 내 친구네 더 시켰어? 어디 뭐? 왜 뭐? 매겼어. 아, 멜빈드. 왜 원할머니 족발을 사 시켰냐고? 아니 아무래도 오늘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음식도 특집으로 할머니 음식으로. 아 우리 주머니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폐약 꼼돌이님부터 5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질이 형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그죠 사람 많으니까 시장 넣어줘요. 우리가 세팅해서 빨리 먹을게. 아, 빨리 먹을게. 할머니 음식으로. 우리 머니 언니. 아이고 우리 트레이더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당신님께 힐. 감사합니다. 그냥 넣어줘. 아이고 르베로 하네. 아이고. 아, 내 팬인데 지훈님 화이팅으로. 어 고맙습니다. 넣어줘. 아버지가 뭐 들어갈게. 아버지가 뭐라. 먹자. 감사합니다. 야 저것도 첫장님 저 치워가지고 어 넣어줘. 어. 이렇게 많은데. 그래 넣어줘. 케이나 데일리 거요 안무는 옷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랄푸른. 너무 많은데? 아, 그래도 푸짐하게 시켜야 돼. 요즘 같은 분위기에 좀만 시켰다간 진짜 조리돌리 오지게 당해. 방제. 어, 방제 바꿔? 왜 패쳐?